안녕하세요. 찐사TV입니다. 이번 화는 3월 대학병원 모습을 잘 보여준 편입니다. 저도 첫 인턴 들어갔을 때가 생각나네요. 어리숙한 인턴들의 모습 같이 보시죠. 이왕 아프려면 3월엔 아프지 마라. 2월 28일까지만 해도 본과 학생이었는데 3월 1일부터 인턴이야.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루 만에 인턴이고 주치인 거지. 맞습니다. 2월 28일까지는 의대생이었는데 3월 1일부터 인턴 의사가 되는 겁니다. 손에 안 익은 일들이 많죠. 하지만 바로 무작정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 윗년차가 보여주고 백업을 하기도 해서 무리 없이 일이 잘 돌아가니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교수님한테 코레아 할 때 전화를 해야 되는데 와 이거 그땐 진짜 심장이 막 이렇게 쪼여오면서 전 대사 적어놓고 전화했어요. 인턴이 되면 교수님한테 환자에 대해 노트해야 할 경우가 생겨요. 전화를 하는데 갑자기 교수님 목소리만 들으면 머리가 하얘지고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저도 처음에는 대본을 써서 일일이 보면서 노트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내산수 다 돌고 우리 너무 늦지 않게 CS19에서 꼭 만나자. 전 이미 신경외과로 정했습니다. 인턴들이 새로 들어오면 유능한 인턴들을 자기 과에 데리고 오려고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며 선배들이 러브콜을 보냅니다. 인턴 선생님들의 경쟁률이 곧 그 과의 인기를 나타내죠. 그래서 인기 없는 과는 아랫년차를 모셔오려고 더더욱 노력한답니다. 실제로 농담반 진담반으로 아 그때 그 선배랑 밥만 안 먹었다면 내가 이 과를 지금 하고 있지 않을 텐데 하는 의사들도 많아요. 와 짧은 가운이 참 잘 어울리십니다. 장겨울 전임희 선생님. 제 옷 중에 유일하게 세탁소 갔다 온 아이예요. 지난 콘텐츠에서 말한 적이 있는데 인턴 레지던트는 긴 가운, 펠로우 이상의 교수는 짧은 가운으로 직급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펠로우 첫날 짧은 가운을 뽐내려고 일부러 막 병원에 돌아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인턴 레지던트 교수 전체가 짧은 가운을 입는 병원도 많은 것 같아요. 장겨울 선생이 유산이야. 장겨울 선생이 잘 되는 거 보고 인턴들이 지원 많이 한 거야. 아니에요. 혜택도 생기고 3년으로 바뀐 영향도 있고 해서 저 때문은 아니에요. 원래 모든 과들은 레지던트를 4년을 해야 전문의 시험을 치르고 전문의가 됩니다. 하지만 인턴들이 과를 지원을 하지 않자 외과, 내과, 과정의학과는 3년제로 바꿔서 메리트를 주었습니다. 그래도 이과들은 아직까지 경쟁이 치열하진 않아요. 몇 년 전에 내과가 3년제로 바뀌었을 때 레지던트 3년차와 4년차가 동시에 전문의 시험을 보는 아주 특별한 상황도 있었어요. 네, 흉부외과는 정말 올해 전공이 한 명도 없어요. 네. 흉부외과 전공의가 한 명도 안 들어왔네요. 사람이 없으면 왜 힘든지 생각을 해보면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각각 한 명이 있다고 할 때는 연차별로 교육도 용이하고 업무 배분도 수월합니다. 반면 한 명의 레지던트만 있는 경우에는 4명이 할 일을 모두 혼자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한 명도 일이 너무 힘들어서 도망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나가보니 그 아직 배울 게 더 많더라고요. 그러게 내가 펠로우 1년 하고 나가라고 했잖아. 뭐가 급해서 냉큼 나가더니. 수술하는 과는 펠로우 과정을 거쳐야 좀 더 경험이 쌓이고 자신감이 생기죠. 그래서 이 선생도 펠로우를 하러 다시 대학병원에 돌아왔습니다. 수술을 수백 번 어시스트 하는 거랑 한 번 집도하는 거랑은 전혀 다르기에 전공의로 끝내기에는 아직 모르는 게 많을 수 있어요. 특히 수술과는요. 제 컨텐츠 중 수술의사 고르는 법 영상을 참조하시면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저거 그래도 돈은 미련이 많이 남을 텐데 펠로우 월급이랑 비교하면 적어도 세네 배 차이 나잖아. 돈도 내가 수술을 잘 하고 환자를 잘 봐야 벌더라고요. 대학병원의 의사들은 일반적으로 페이닥터보다 월급이 작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한 것처럼 본인이 어떤 수술을 얼마나 할 줄 아느냐에 따라 연봉이 달라지기 때문에 펠로우를 하며 수술 경험을 쌓고 자신의 몸값을 올려야 하는 거죠. 나 수술 하나만 부탁하자. 어? 아, 예. 높은 교수님의 한마디면 내 스케줄을 바꿔야 할 수도 있고 윗년차의 부탁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대학병원에서는 교수가 되어도 윗교수님이 있기 때문에 나의 자율성이 떨어집니다. 교수라는 높은 명예의 직업의 이면이죠. 모터는 왼쪽이 인택트, 오른쪽은 그레이드 2 정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BP는 얼만데? 160에 90입니다. 이렇게 대학병원에서는 콜이 울리면 언제든지 동료를 떠나보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자주 있기 때문에 특별히 미안해하지 않고 이렇게 보내는 것도 익숙해지죠. 의사들 중엔 같이 밥을 먹다가 동료가 콜을 받고 급히 떠나서 배식판을 대신 치워준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제 생일 때 친구들과 같이 밥을 먹는데 제가 응급콜이 와서 가버려서 저 때문에 모였는데 친구들이 당황해하는 기억이 납니다. 여담이지만 의사들은 밥을 엄청 빨리 먹어요. 언제 콜이 와서 달려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때 교수님이 리차드슨 아웃 할 거야. 넌 그럼 그때 기구 빼면 돼.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과 글 직접 보여주면서 새로운 일을 인계합니다. 제 인턴 의사 생활 영상에서 보면 아시다시피 인턴들은 여러 과를 돌기 때문에 매번 새로운 것을 배우는 스트레스가 매주 매달 있어요. 하지만 열심히 인계를 받아도 직접 해보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일이 손에 익으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네, 인턴 선생님. L튜브 막힌 것 같아서 환자 차트에 L튜브 바꿔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L튜브면 콧줄이죠? 네, 콧줄 바꿔달라는 요청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간호사들이 인턴들에게 이렇게 콜을 하는데 이때는 오래 일한 숙련된 간호사들이 의대를 졸업하고 갓 들어온 인턴보다 병원 생활에서는 더 많은 걸 아는 상태여서 자존심을 세우는 새내기 인턴들과 간호사 간의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꿀꺽? 네, 꿀꺽. 삼키셔야 돼요. 꿀꺽? 네. 네. 처음에 콧줄 넣을 때 긴장했던 기억이 저도 나네요. 이렇게 환자가 꿀꺽꿀꺽 삼키면서 콧줄을 전진시켜야 콧줄이 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콧줄이 폐로 들어가게 돼서 막 기침을 엄청 하게 되죠. 조금만 더 할게요. 꿀꺽. 자, 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콧줄을 코 한쪽에만 넣어야 되는데 어리숙한 인턴이 코 양쪽에 콧줄을 넣었네요. 비슷한 일화가 있는데 저희 이비인후과에서는 중이염 수술을 합니다. 귀 뒤로 절개를 하기 때문에 머리카락 일정 부분을 쉐이빙을 해야 하는데요. 어리숙한 인턴이 실수로 머리카락 전체를 밀어버렸던 아찔한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악이 나옵니다. 리차드슨 아웃. 어이씨, 쟤 어디가? 죄송합니다 교수님. 인계 안 받았어? 받았습니다. 다시 교육시키겠습니다. 리차슨 아웃, 즉 수술 필드에서 나가라는 것을 수술방 밖으로 나간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어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생각하시겠지만 새로운 수술방 환경과 항상 긴장하고 있는 상태에서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옛날에 저희 대학병원에서도 일어난 에피소드가 있는데 교수님이 수술방 참관하고 있던 학생에게 야 씻고 들어와 했는데 학생이 나갔다가 안 돌아오는 거예요. 한참 있다가 학생이 들어와서 어디 갔다 이제 오냐고 물어봤더니 기숙사 가서 샤워하고 왔다는 거예요. 손 씻고 수술 필드로 들어오라는 교수님의 말을 샤워하고 오라는 말로 오해한 아주 웃긴 이벤트였죠. 이처럼 아랫년차가 실수를 하면 인계 똑바로 안 했어? 라고 그 윗년차가 혼나기 때문에 이 미숙한 기간을 최소화할 줄 아는 인턴이 곧 일 잘하는 인턴이고 그런 인턴을 자기 과로 뽑아야지 자기가 덜 혼나기 때문에 앞에서 말했듯 커피도 사주고 고기도 사주고 하는 겁니다. 지금 BP는 어때요? 150에 80입니다. 아직 머리에서 피 많이 나나요? 머리에서 피도 많이 나고 스컬베이스 쪽에서 피가 계속 올라옵니다. 지혈이 쉽지 않네요. 최송화 교수가 환자의 혈압이 어떤지 마취과 의사한테 물어보고 있어요. 수술 중에 피가 많이 날 경우에는 수술을 진행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마취과 선생님께 부탁을 해서 혈압을 좀 낮춰달라고 일부러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혈압을 낮추면 피가 적게 나서 지혈을 하기 훨씬 용이하기 때문이죠. 아기가 2kg는 돼야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어. 최대한 끌어볼 수 있을 때까지는 끌어보겠는데 장담 못해. 산모 위험해. 2kg 넘기려면 적어도... 이렇게 환자 플랜에 대해 협진이 필요할 때 해당 과가 모여서 이렇게 디스커션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비인후과는 주로 갑상선외과, 내분비내과, 성형외과와 주로 협진을 많이 진행합니다. 맥주 한잔할까? 저 오늘 당직이에요. 너 맨날 당직이니? 이 둘은 친하고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서 그렇지 보통 교수님이 밥 먹자 하면 약속이 있어도 보통 없다고 하고 당직이라도 같은 연차의 오프와 당직을 바꾸기도 하죠. 그래서 아랫연차는 항상 언제 무슨 교수님과의 약속이 생길지 몰라 개인적인 약속을 잘 잡지 않아요.
16시 53분으로 적어주세요. 저도 인턴 때 새벽에 콜을 받고 사망 선고를 한 적이 있는데요. 환자 가족분들이 다 모여서 오열하고 있는 모습에 저도 마음이 먹먹해졌어요. 그날은 새벽이었지만 사망 선고를 하고 당직방에 들어와서 누웠지만 다시 잠에 못 들었어요. 오늘 수술 때문에 속상해서 그래? 네. 전 발전이란 게 없는 사람이에요. 전문이나 돼서 그런 것도 하나 제대로 못하고. 제 아무리 천재라도 처음부터 수술을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일일이 경험을 해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대학병원이 있는 거고 이렇게 윗 교수님의 지도하에 실력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수술하는 과는 거의 대부분 펠로우 과정을 거치죠. 저도 이비인후과 수술을 계속하고 싶어서 펠로우 과정을 거쳤습니다. 지금까지 스리생 6화 리뷰를 해보았는데요. 재밌으셨나요? 다음엔 또 유용한 정보로 만나요. 안녕.